네, 신년 기획, 오늘은 대중교통 분야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는 버스 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버스 노선 통폐합과 감차, 요금 인상 등 대대적인 버스 준공영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버스 업계 그리고 도민과의 합의를 잘 이끌어낼지가 과제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도 버스 준공영제에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준공영제 업체로 들어가는 보조금으로 9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856억보다 크게 늘었는데 인건비와 유류비가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제주도가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진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선 통폐합과 버스 감차, 요금 조정을 오는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버스 준공영제 진단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노선 가운데 70% 이상 중복되는 노선은 22개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22개 노선을 8개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운행 시간 조정과 먼 거리 버스 노선 단축 등을 통해 모두 80여 대의 감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조만간 버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도민 공청회와 심의 등을 거쳐 4월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 중 양문형 버스 도입 여부도 관심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 회사들과 감차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단계적으로 감차 협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 예산도 연간 200억가량 절감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버스 업체의 반발과 도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버스 업체와 몇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차를 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앞서 준공영제 감차를 시행한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버스 한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한 만큼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국 최초 양문형 버스 도입과 이에 따른 섬식 정류장 설치 사업 또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버스 요금 인상은 적지 않은 부담이어서 원만히 처리될지 미지수입니다. 근데 양문형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버스 정류장으로 그러는데 버스 정류장이 섬식 버스 정류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전국 최초의 사례인데 다르게 해보라는 그런 기준도 정확히 없는 건데 그거를 제주도에 할 필요성이 있냐?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도 이게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7년.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버스 분담률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올해 다양한 정책 시행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